맘마미아는 팝그룹 아바의 히트곡 22곡을 엮은 주크박스 뮤지컬로 1999년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초연한 이후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세계 40여 개 도시에서 6천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세계적 흥행작이다. 주디 크레이머는 맘마미아 아이디어 하나로 거부가 되었다. 주디 크레이머는 어렸을 때 어른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 말과 관련 있는 일을 할 거라고 믿었다. 그녀는 런던 북부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으며 어릴 때 자신의 말도 갖고 있었다. 10대 때에는 주말마다 말이 나오는 쇼를 보러 가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타곤 했다. 공연의 첫 맛도 10대에 보았다. 변호사인 아버지와 간호사인 어머니는 공연을 즐겨보러 다녔는데 가끔 그녀와 남동생을 웨스트엔드에 데리고 가기도 했다. 부모님에게 정말 감사해요.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처음으로 본 뮤지컬이 올리버였죠. 헤이마켓에서 랠프 리처드슨 경이 나오는 베니스의 상인을 본 것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가끔 홀랜드 파크의 야외 오페라를 보러 가기도 했죠. 웨스트엔드에서 본 공연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래서 18살에 결국 말과 관련된 직업 찾기를 포기하고 드라마 스쿨에 진학했다. 내 말 중 한 마리가 많이 아파서 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난 바로 이때다 하고 길드울 음악연극학교에 가기로 결심했죠.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배우보다 무대 뒤에서 일하는 것이 더 재미있었다. 그녀는 극장 경영에 대한 공부에 빠져들었다. 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좋았어요. 일에 폭 빠졌고 공부가 곧 내 사회생활이 되었죠. 졸업 후에 레스터에 있는 헤이마켓 극장에서 무대 매니저 보조 일을 시작했다. 극장 관리에 관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22살에 런던에 있는 캐치의 오리지널 프로덕션에서 무대 매니저 보조로 일하게 되었다. 1년 만에 극장의 프로듀서였던 팀 라이스의 어시스턴트가 되었다. 그리고 스웨덴 팝그룹 아바의 멤버였던 비올은 올바이우스와 베니 안데르손도 만났다. 아바는 막 해산된 직후였고 두 사람은 팀 라이스의 뮤지컬 체스의 곡을 만들고 있었다. 결정적인 만남이었다. 10대 때는 아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비오른과 베니를 만나고 나서 그들에게 매료되었어요. 아니, 댄싱퀸을 바로 이들이 만들었다고. 팀 라이스 밑에서 5년간 일하고 나서 영화 조감독 일을 했다. 그때 참여한 영화가 다이애나의 두 남자와 마담 스자츠카였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아바에 대한 관심은 식을 줄 몰랐다. 30대 중반인 그녀가 아파트에서 몇 시간이나 계속 아바의 노래를 듣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녀는 아바의 노래를 스토리로 엮어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노래를 모아 데모 테이프를 만들었다. 크레이머는 울바이우스와 계속 연락하고 있었다. 울바이우스가 영국의 자기 집에 갖고 있는 말을 그녀가 가끔 돌봐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내 아바의 노래로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 울바이우스와 안데르소는 좋아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리둥절해했다. 내 머리를 툭 치더니 내년에 한번 보자고 하더군요. 결국 그녀의 생각을 실제 프로젝트로 옮기는 데는 1년이 넘게 걸렸다. 사실 그녀는 영화와 텔레비전 업계에서 일하면서도 앞으로 10년 안에 아바 프로젝트를 어떻게 구체화할까 계속 궁리하고 있었다. 아바 프로젝트가 갈피를 못 잡을 때면 다른 일에 정력을 쏟곤 했다. 아이디어는 많았어요.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느라 정말 열심히 일했지요. 그러나 다른 일을 하면서도 아바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은 사그라질 줄 몰랐다. 하고 있던 일이 끝나면 아바 프로젝트로 돌아오기를 몇 번이나 되풀이했다. 마침내 1995년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바 프로젝트는 영화보다 뮤지컬이 더 맞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너무 기뻐서 그녀는 울바이우스와 안데르손에게 얘기했다. 그들은 뮤지컬의 스토리만 좋으면 그녀에게 아바의 노래를 사용할 권리를 주겠다고 했다. 그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자 당장 하던 일을 그만두고 함께 대본 쓸 사람을 찾아 일을 시작했다. 뮤지컬은 엄마와 딸에 대한 이야기로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녀의 친구들은 거의 도와주지 않았다. 모두 내가 무모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바는 한물 갔다고 했죠. 그걸 바꿔야만 했어요.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프로젝트가 힘을 받자 도와줄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난 그때까지 노래에 대한 권리도 확보하지 못했고 비오른과 베니는 언제든 배를 타고 떠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사람들에게 월급을 줘야만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신경이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그런 팽팽한 긴장감 덕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예전 뮤지컬 체스 작업을 함께했던 사람들은 그때 너무 힘들어서 이번 일에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대 스태프들 사이에 작은 불화라도 생기면 불만을 가진 몇몇은 바로 나가버릴 것 같은 상황이었죠. 크레이머는 자신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 해외 출장비, 스태프 인건비를 대기 시작했다. 1997년에는 대출이 2만 파운드를 넘어 아파트를 팔아야 했다. 하루하루 겨우 넘기던 시기였죠. 하지만 마침내 그녀의 끈기가 보답을 받았다. 1997년 말 울바이우스와 안데르소는 그녀와 노래 사용에 대한 계약을 맺고 뮤지컬 권리 관리 회사를 함께 세웠다. 1년이 넘는 협상과 미팅을 거쳐 아바의 레코드를 발매했던 폴리그램이 뮤지컬의 런던 공연 비용의 절반인 3만 파운드를 투자하기로 했다. 그리고 일이 잘 풀려 그 돈을 미리 받아 뮤지컬 워크숍 비용에 쓸 수 있었다. 나머지 비용은 울바이우스와 안데르손이 스웨덴 은행을 설득해 조달했다. 1999년 4월 런던의 웨스트엔드에서 마침내 맘마미아의 막이 올랐다. 몇 주치 표가 미리 팔려나갈 정도로 순식간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맘마미아는 7년도 못 가서 10억 달러 이상의 공연 수익을 올렸고 맘마미아는 전 세계 120개 주요 도시에서 수천만 명이 공연을 관람했다. 그녀의 회사 리틀스타는 수천만 파운드의 매출을 올렸다. 그녀는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맘마미아에 참여했던 모든 스태프들이 100만 장자가 되었고 현재 그녀도 연간 1000만 파운드의 수입을 올린다고 추정한다. 그녀의 재산은 엄청난 규모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나도 잘 믿기지 않아요. 우리 손으로 이런 엄청난 대박을 낼 줄 몰랐죠. 그냥 제대로 된 무대를 만들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 60대 나이로 접어든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한눈팔지 않았던 결단력의 덕분이라고 말한다. 당신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믿게 해야 해요. 한 번은 미팅에서 누군가가 공연을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내가 소리 질렀죠. 안 돼, 절대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공연을 해야 해. 그때 난 열정이 넘쳤어요. 아이디어가 여럿 있더라도 그중 하나를 택해 완전히 몰두하는 게 그녀의 또 다른 성공 비결이라고 말한다. 성공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해요. 몇 년간 모든 관심과 신경을 한 곳에 쏟았어요. 맘마미아에 내 인생을 걸고 완전히 빠져들었죠. 그 대가는 엄청났다. 단지 돈만이 아니었다. 내가 가졌던 꿈 중 하나는 다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지 않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러 찾아다닐 필요 없이 나만의 프로젝트를 만들 자유를 갖는 거죠. 난 그걸 얻었어요. 주디 크레이머는 이렇게 조언한다. 당신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믿게 하라.